마음이 복잡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되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저와 비슷하시다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으실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변화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척 분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년을 예비하며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사한 우리의 마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뒤늦게 사도가 된 자가 자신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작성하던 당시는 아마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끝나고 이제 죄수로 판정을 받아 사형에 처하게 될 때에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를 만나기 전에 가택연금을 받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로마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작성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빌립보 그리스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많은 표현들이 질책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애틋하게 아꼈고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고 후원했으며 지금 이 빌립보서가 전달된 이유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배경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배경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빌립보서를 대한다면 사뭇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배경으로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것을 극복하고 정리정돈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받을 수 있는 첫째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고요. 또 빌립보서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 저것을 좀 찾아볼까 하니 성경을 펴시고 빌립보서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님 때문에 진정 기뻐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마지막 주일이라고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가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에 차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차를 사면 됩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됩니다. 이런 보험을 들면 노후대책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쟁취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바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의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밥상에 숟가락이 제대로 놓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쾌하고 어디 가면 누가 인사 안 한다고 얼굴 찡그리게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든다고 그것을 몹시 못 참아 성을 내는 아주 유치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내가 이 기뻐하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계속 강조했는데 같은 말을 또다시 쓰는 것을 나는 절대로 이것이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할 터이니 너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여야 된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보다도 더 크시고 더 원대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비교해 볼 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생활의 달인이라는 테레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인터넷으로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에 대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나이가 이제 한 50은 넘어 보이는 지긋한 중년 아저씨께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니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소년이 가정이 불우하고 가난하여서 꿈은 많고 또 자립하고 가정을 돕기 위하여 고등학생 나이에 옆에 신문을 끼고 맨발로 뛰는 모습을 연상하며 이 소년이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그려보는 것은 아름답지만 50이 넘어간 지긋한 중년이 신문을 배달한다는 모습은 너무 처참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비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소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신문 배달하는 것을 정성과 지극으로 했고 또 그것의 달인이 되었는지 창문이 요만큼만 열려 있어도 방 안으로 신문을 던져주세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멈추지도 않고 집어 던지면 창가로 들어갑니다. 담벼락이 아무리 높더라도 어디에 물통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다 파악이 돼서 문 앞에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마치 벽을 한번 맞추고 반사해서 떨어뜨릴 정도로 탁탁 정확하게 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송국 사람들이 짓궂게 그러면 혹시 저 집안에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문에 맞춰서 농구대 안으로 떨어져서 그 밑에 뭐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했는데 글쎄 그대로 맞춰서 신문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재주라면 기가 막힌 재주다 하고 감탄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하고 진정 감동이 되는 사건은 신문을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분이 예전에 젊어서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잘 생활을 하다가 큰 사고를 맞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육손이기 때문에 신문 배달하는 일 외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어려서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손가락이 6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손가락이 6개씩 달린 기형의 손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육손이라서 그렇게 들었는데 잠시 후에 손을 보여주니 그 공장에서 사고를 맞아서 한 손에 네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뿐이 남지 않았고 다른 손에는 다섯 손가락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다 합쳐서 육손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건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그 평생을 해온 기술과 공장에서 일을 더할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하고 손가락을 잃은 입장에서 그나마 신문이라도 배달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일에 진정한 달인이 되었다는 그 작은 에피소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허우대가 멀쩡하고 손가락 다 잃고 어느 정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두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진정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진정 기쁨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무표정하고 특히 남을 향해서 이렇게 미소 짓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굴 향해 이렇게 방긋방긋 웃거나 그냥 지나치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이 하는 게 이게 체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외국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 되게 weird하다 이래요. 왜 weird하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이를 해도 하이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던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흑인이라서 그러나 보다 그러려다가 그냥 꼭 참았습니다. 그 흑인 아저씨가 옛날 전직 농구선수였는데요. 체육관에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나 동네 다니면서 하이해도 하이를 안 하고 무시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지극히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면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미국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는 당신이 유창한 영어로 할 때에 자기가 잘 못하는 영어가 노출될까 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그거 이해가 되네. 앞으로 하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민족성이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경상도의 기질이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을 장악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한 기쁨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은요 우리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 행동 속에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인 분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근원이 되는 이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장을 가셔서 저랑 몇 군데를 계속 찾아볼 테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볼펜이 있으면 그 밑줄을 치셔도 되고 그냥 염두에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라고 썼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요 제가 슬퍼요. 어떤 교인들은 기도해 주면서도 염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위에서 기도해 주면요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경쟁하던 사도들이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요. 지금 2012년도에만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투로 아주 유치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때에도 사도 바울을 같은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던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주 잘 됐다죠. 눈에 가시 갔던 녀석, 우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가고 설교를 더 오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나한테 자격 주심을 주던 저 녀석이 감옥에 갔으니 아주 잘 됐다.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우리 이름으로 더 많이 세우자. 그러한 잘못된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면서 그들이 허영으로 하던 바로된 마음으로 하던 여하튼 복음이 전파될 거니까 나는 그걸 그냥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감옥에 앉아있으면서 가택연금 받으면서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렇게 반복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 13절, 17절, 18절, 28절, 29절 너무 많아서 일일이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1절에만 기뻐하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4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들 중에 기뻐하라는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애틋하고 사랑했으면 그들을 부를 때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무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지요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10절, 18절 이 빌립보서에는 가득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엇을 강조하는 방법은 자꾸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가르치시는 내용을 강조하실 때는 무슨 내용을 말씀을 더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 말하면 truly truly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셨던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강조 내용을 두실 때에는 똑같은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백만 번이라도 하라면 할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지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할 것이 많아지면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어도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을지어도 나에게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하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좀 긴 부분이지만 그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십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무조건 나이스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너무 선한 목자시다. 그것도 여러분 뭐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심지어는 아주 돈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된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 거절하시는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냉정하신 부분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아주 격한 성격이 노출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녹음이 되는 걸 알면서 제가 여기서 써야만 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새끼란 말을 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2절 한번 보세요. 욕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도대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으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가득 차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의식을 떨치지 못하며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로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들어왔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풍습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특히 이방인들 남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적인 날들을 지키며 절기 속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저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식을 다시 또 강조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그들의 행위가 율법주의적인 것이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여기 바로 할례받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본을 들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내용에 테레비에 나오는 내용이 자꾸 반복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또 하나 제가 근래에 본 게 있어요. SBS의 그것을 알고 싶다에 가끔 그 교계의 이단 종교에 대해 엑스포제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을 때마다 저는 찾아서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 글쎄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애당초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또 실현하고 있는 이단교가 한국에 있는 것을 그 방송국에서 엑스포제를 12월 달에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돌나라라는 종교 집단이고 그 창시자 또 그 교주를 돌석자겠죠. 석선 박씨라고 하고 이들이 그냥 몇천 명씩 모여서 시골 마을에 이 자신들의 단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교주를 메시아로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엄청 큰 교회가 꽉 차, 예배당 같은 것이 꽉 차서 이 사람들이 이 석선 박씨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창기 십자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메시아라서 그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고 자기는 음탕한 음욕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래요. 파악됩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3대 방송국 중에 하나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2월 달에 1시간 장장 방송이 된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명이 따라다닌다고요? 제가 보기엔 줄잡아 수백 수천이 되고요. 전국에 자신들의 단지를 만들어서 형성해놨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보다 덜 신실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살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정결케 살고 싶다고 그 무릿 속에 들어가 기도와 말씀과 교주의 가르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저는 감히 누구를 개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친해지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가르침에 넘어가고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 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빌립보 교회에 글쎄 또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택연금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로마에 있을 때에 선량한 빌립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걸 먹으십시오. 이걸 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으로 거듭난 것을 희석시키고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보며 그걸 참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다시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내용의 요점은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발견하시며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또 시작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발견되십시오를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여기서 또 비춥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율법 주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 과거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3단 정도 된다면 저는 10단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모르면서 파악 못하면서 무식해서 이분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하여 경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자신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더 배워두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추가할 테니 한번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 할례 받는 것 때문에 항상 이방인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면요. 뭐 할례를 받았으면 받았지 뭐 8일 만에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의아해하실 텐데요. 할례 받는 선민에 구별되는 율법 의식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유대인들이 받는 형식은 모세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시키셨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을 맺자.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의 언약의 상징을 둘 것이니 너의 아들들을 전부 다 태어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할 것이오. 너희 집에 거하는 노비들마저도 남자라면 할례를 시킬 것이다 하며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할례 제도를 유대인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이 오기도 전 몇백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야말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이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 뭐 당연하죠. 유대인이라 이건데 자기의 지파를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썼어요. 이 베냐민 지파요라고 표현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경상도 분이면 경상도요. 전라도면 전라도요. 평안북도면 평안북도요. 그렇게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열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독 베냐민 지파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다음에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립니다. 북쪽 나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함락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나라는 유대나라고 불려요. 이 북쪽은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통합이 되어서 잘려져 나갔고 흔적도 없도록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다 무뎌지고요. 오직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쪽 두 지파인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파만이 진정한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두 지파 중에 유대 지파로 남아있어 합병된 두 지파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하나는 예수님과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지는 유대 지파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지파였게요? 베냐민 지파예요. 다들 영리하시니까 대충 계산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 지파는 아니어도 무슨 지파였다고요? 어느 도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나는 이스라엘이지만 저 뭐 시므온, 뭐 루븐, 뭐 마네사 이런 지파가 아니라 정통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는 유대 지파와 함께하여 유대 나라를 형성한 딱 두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혈통입니다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가끔 성이 뭐예요? 이씨입니다. 무슨 이씨예요? 뭐 조선 왕족 뭐 전주 이씨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김해 김씨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가지 박씨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는 은근히 뿌리가 있고 혈통이 있고 뭐 옛날에 왕족 아닌 사람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도 박혁거세 후세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신화 들어가지고 박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하여튼 나의 존엄성은 내가 어떤 혈통을 타고 따로 나오느냐에 많이 우리 민족은 달려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거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지요. 이런 얘기하면 즐거우신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사실은 많이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그러므로써 나는 물을 건너왔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뭔가 구분되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헌신되어 있던 학자들인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부족해서 열심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도대체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배경에서 이것을 다 모르는 입장에서 그들을 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서 예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8일날 할례를 받든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아니하든 돼지고기를 먹든 먹지 아니하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어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의로워진 다음에 왜 자꾸 구약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느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시면서 그걸 삼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요점이 아니고요.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 요점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 썼습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4절, 5절, 6절에 나왔던 옛날 과거에 나는 이래야 된다 했던 그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학자 밑에 제자다. 이런 나의 명예와 학위와 부귀영화가 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걸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스탑하십시오. 그게 요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잡해요.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저것도 결산해야 되고 신년을 바라보면서 앞이 캄캄하고 그런 염려에 짓눌려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발견하기 원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에이 뭐 이래 이 녀석들하고 그냥 가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났다고 아 좋다고 뭐 이렇다고 신선하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오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박수 쳐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지만 어느 물건을 보면 그냥 다 그만그만한데 그게 색상인지 빛깔인지 아니면 촉감인지 뭔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와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또 사람을 고를 때요. 직원을 고를 때요. 친구를 사귈 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왠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코드가 맞고 몇 마디만 해도 나의 일처럼 다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무리 속에도 어느 사람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발견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찾아내는 그런 발견이 아니고요. 많이 섞여 있는 데서 그 가운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발견된다는 것. 수없이 이 많은 인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야 너를 아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아끼노라 하는 발견됨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가 세상에서 이룬 그러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요.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살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았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했나? 내가 했던 것이 그냥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디 가서 의시되기 좋아하고 남보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나의 오로지 쾌락이었고 추구하는 목적이었나.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견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마 복잡했던 머리가 금방 정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연말을 맞이하여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 우리에게 10절부터 14절을 통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뭔가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내용을 무언가 추구해야 되는 무언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된다면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오늘 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세 번째 포인트에 또 세 번째 포인트니까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요. 반면에는 어떤 마음을 초래할 수 있냐면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목표하던 걸 다 이루었다. 내가 쟁취하였다. 내가 갈 길을 다 도달했다. 그러면 마음의 해제가 되잖아요. 대개 교통사고가 나는 그 케이스들을 조사한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교통사고는 대개 집에서 몇 마일 안에 일어난대요. 그 내용은 사람들이 멀리 안 가서 교통사고가 집 가까이서 많이 다니니까 그런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장거리를 운전하고 오다가 집 가까이 와서 마음이 빗장이 풀리면서 졸면서 막 운전하던 사람은 집 가까이 왔을 때 더 졸게 돼 있고 왜?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이게 인생의 살 목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의 말년이고 감옥에 갇혀있고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순교당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갈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뛰세요. 이제 기력이 없고 은퇴했고 수입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루라도 기술 하나 더 배우시고 남자분 여러분 남자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뜨개질이라도 시작하세요. 이게 손을 움직이는 것, 그 정교한 실을 움직이는 것, 이게 두뇌에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언어를 새로 공부하십시오. 아들, 딸 졸라서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요. 밤낮으로 그거 해보시라고요. 아마 10년은 젊어지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연속곡 틀어놓고 생활의 달인 보고 뭐 보고 그냥 쭉 쳐져서 떠다주는 밥 먹고 그럼 그냥 주님 만날 날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정말 빈대떡 하나를 빚더라도 그걸 하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달려가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요. 오직 한 일, 뒤에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또 뭐라고 썼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워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잘 정리정돈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을 앞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교훈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1%만 믿어주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99% 믿어주고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잊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던 무슨 업적을 세웠던 무슨 공로를 세웠던 무엇을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과 나의 지위와 나의 권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 작은 위인이 소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세울 게 많지만 난 그런 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나의 공로로 여기며 살아가는 뒤를 지향하는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런 건 접어두고 앞을 향하여 나가고자 한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서 사는 거. 제가 한국에 가서 신학교 때 20년 전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요. 이제 뭐 유명한 교수, 아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뭐 별 할 일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럿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 그 시카고에서 우리 처음 80년대 신학교 갔던 얘기만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을 유지하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들 딸도 장가 시집 보는 얘기만 분명히 또 할 거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가만히 보면 할 얘기가 없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입장에서 지나온 것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접어두겠다는 겁니다. 왜?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고 돌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려가면서 중요한 것 마지막 게 뭡니까? 14절에 신년을 맞이하며 꼭 다시 한번 새겨두어야 되는 말씀이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요. 그냥 푯대를 향하여 가노라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가노라라고 쓰지도 않아요. 달려가노라.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로한 나이에 순교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다시 앞에 푯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2012년을 마무리하며 정말 마음이 복잡하시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또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를 쫓아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달려가기를 다 거부하고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 썩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